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아, 이제 수시 원서 접수일이 다가오면서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할지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 모시고 입학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국대와 동국대학교 입학 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건국대학교와 동국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오늘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건국대와 동국대 편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이제 고3 수험생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학생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3년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 학생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신감을 갖고 입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자신감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계 히딩크 시절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날씨가 덥고 좀 굉장히 많이 힘들죠. 수능도 한 100여일 정도 남았고요. 시간이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공부한 양을 보면 아마도 1학년 때 공부한 한 달 공부한 양보다 더 많이 소화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시간이고 다만 건강관리에 좀 유의하면서 집중력을 높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경숙 입학전형 전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른 입시를 하는 건국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이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상담 접수는 마감이 됐고요. 수시 상담에 대한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건국대와 동국대 편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건국대와 동국대 편인데요. 우선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수 선생님. 네, 저희 건국대학교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전형이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준비 부담이 굉장히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학년도에 비해서 2016학년도 선발 인원이 대거 늘어난 거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다면 2016학년도 32%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전형에 있어서는 KU 자기추천 전형이 저희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608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면접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별과 발표 면접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개별 면접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이 저희가 KU 고름기의 전형 유형 1에서 유형 5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신설된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KU 고름기의 전형 유형 7에 해당하는 전형이고요. 1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 이 부분은 일괄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계형이 아니어서요.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아마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30% 반영이 되고요. 여기에 서류평가가 70% 반영이 돼서 일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사령관님께서, 선생님께서 그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많이 상대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요? 아무래도 이 등급으로 학교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가 내신 등급의 평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등급만을 갖고 오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내용을 충분히 보고 상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만 갖고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학들 그 수시 접수 기간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 건국대 수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도요,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9월 9일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9월 12일 5시까지 원서 마감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 접수고요. 자기소개서 입력은 9월 9일부터 입력이 가능하고요. 14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입력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보름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제출이 있는데요. 지원자 학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문 접수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14일 오후 5시까지 저희가 제출 서류 마감을 하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K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19일 월요일 날 2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2단계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2단계 결제 마감은 그 다음 날이 10월 22일 화요일 5시까지 2단계 결제를 하셔야만 면접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면접은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 자연계와 인문계가 나누어지는데요. 자연계는 10월 24일 토요일 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문계열은 10월 25일 일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2일 목요일 날 2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수능을 보시고요. 잘 보시고 오셔서 건국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KU 고른계 전형의 일정은 이제 KU 자기추천 전형 일정하고는 좀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1월 12일 목요일 날 2시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 2단계 결제가 13일 금요일 5시입니다. 면접은 저희가 하루에 다 진행을 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 날 유형 1에서 유형 5까지 진행을 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2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를 지금 지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증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건국대 지망하는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를 지망하는 생물공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에 지원한 선배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건국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어떤 요소가 갖춰진 자기소개서를 읽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학자가 되고 싶은 건국대 생물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건국대 생물공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학생, 네. 지금 건국대 입학사정관이신 김경숙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뭐 건국대 지망할 때 필요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 충분히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시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실 서상훈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시 전략 세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던가요? 저 다시 한 번. 아, 수시 전략 세우면서 많이 네. 힘들었죠? 네. 예, 그 부분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서상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우선 내신을 보면요. 국어 4.2, 수학 4.9, 영어 5.4, 과학 4.1, 평균 4.65 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3, 5, 6, 3, 4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 6등급, 6등급, 5.5등 약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5, 5, 6, 5, 6 영어도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요. 6월 모평이 지금 국어는 100분위 70에 4등급, 수학은 62에 4등급, 영어 78에 3등급, 화원이 60에 4등급, 지구과학이 83에 3등급, 평균 100분위 282에 3.63 등급입니다. 주요 4월과 비교했을 때요. 국어는 한 등급 내려갔고요. 수학은 올라갔고요. 영어는 지금 3등급 유지, 지구과학이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네. 희망 전형은 건국대 생물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좀 예, 우리 볼까요? 학생의 학생 활동을 보면 1, 2, 3학년 학급 서기를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영화 감상 법률 연구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은 1학년 36, 2학년 14시간. 그 밖에 이제 방과후 활동은 좀 많이 했고요. 글로벌 청소년 토크 콘서트 또는 엑스포에 참가를 했고, 공익인권재단 공감 주최 그 청소년 인권교육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상 기록을 보면 진로경실의 장려상, 영어광고 제작대회, 그 다음에 공로상이 있고요. 진로 유시대의 장려상, 신문기사 진로과제 경시대의 우수상이 있습니다. 2학년은 과학통 탐구 토론대회, 직업 인터뷰 보고서 작성대회, 그 밖에 이제 표창장 봉사상이 있고요. 수학 구조물 대회 최우수상 받은 기록이 있고요. 논문 대회 및 논문 발표 대회 장려상 있고, 교회 수상으로는 국립순천대학교 전국 고교생 사진 공모전 장려상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생물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외국어나 토론 등 인문계 쪽의 수상 또는 활동이 좀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김경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학생이 이제 생물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인데요. 생물공학과라고 하면 공과대학에 저희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교과라든지 과학에서도 특히 물리교과 성적이 좀 기본이 되는 친구들이 학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친구의 학업 성취 정도를 보면 수학과 과학이 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디에서 만회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교과에서 이제 학급 서기를 꾸준히 성실하게 진행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뭐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나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진로 과제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진로 과제 어떤 분야에서 진로 과제를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학업 성취 정도를 좀 소명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생물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왜 희망을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의공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기계 쪽을 전공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생명 쪽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학과 기계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고민을 했다가 찾은 게 고각자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영향이 좀 네, 컸던 학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상훈 선생님께서도 좀 평가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우선 내신을 좀 분석해 보면요. 국수영과 4개 평균이 4.65등급으로 좀 비교적 좀 낮은 성적이고요. 영역별로 보더라도 뭐 국수영탐 해가지고 전부 4등급대이기 때문에 우수한 영역이 좀 없다. 이 점이 좀 가장 취약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학기별 별로 지나면서도 성적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향상 추이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밖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더라도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매우 취약하고 지금 백분위가 거의 뭐 60 정도로 내려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지구과학 2는 조금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지만 지금 수학과학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약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4월과 비교해도 뭐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하고 있는 점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면 지금 현행 입시에서 수시에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나 비교과 모의고사 성적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비교의 영역이 지금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교과가 이제 성실도는 조금 있지만 그걸 빼고 나서는 확실한 비교 유형이 없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수시에서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뚜렷한 강점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은 지금 여름방학인데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분석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뭐 강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제 우리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학교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충실히 한 학생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 활동의 그 뭐 수상 기록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좀 구체화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관한 고민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더 넓혀보면 성장 가능성도 있도록 이게 자소서를 좀 꾸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쌓은 실적으로 봐서는 우리 학생이 뭐 자기주도 성실성이라든지 또는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도 뭐 잘만 하면 좀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장점으로 보면 과학 탐구 토론 대회나 수학 구조물 대회, 즉 수학과 관련 수상 실적이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전공과 좀 적합성으로 좀 연결시키는 그런 좀 노력이 있다면 전공에 관한 열정 등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지 않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보완할 점을 보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잠재 역량 및 구체적 경험을 중시한다고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일부 비교과 활동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서류에서 뭐 성적하고의 그 매치되는 그런 측면이 일치되는 측면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우수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된 그 동기나 구체적 활동 내용이나 그러한 것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소명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비교적 좀 굉장히 낮은데 특히나 이 계량화된 성적이 좀 계량화 뭐 단순 정량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성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낮은 이유를 좀 소명을 해줘야만이 우리 학생의 학업 태도나 또는 열정 이런 것을 조금 좀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수능 준비도 해가면서 자소서 등에 우선 비교과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관심이나 또는 잠재적 역량
이런 것을 좀 입증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를 좀 잘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수능까지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이 전형에 필요한 서류와 또 제출을 할 때 유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KU 자기추천 전형에서의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뭐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제 이미 고3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뭐 어떻게 다른 부분을 더 추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남은 시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의 강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평균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명공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공과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그나마 좀 성취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화학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래야지 이제 BT 계열의 어떤 엔지니어가 되기 때문에요. 수학 못하는 친구가 또 엔지니어 공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뭐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소명이 되려면 본인이 관심 있었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학생부의 그 하나의 모티브로 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된다면 뭐 과학탐구 토론대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한번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UCC에서 이 친구가 또 수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 본인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떤 UCC를 제작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자소서에서 좀 제시가 되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서기를 3년 내내 했고 공사 표창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성실하게 잘 임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읽어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따서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강점을 찾아서 자소서에 어떤 잘 피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그 사전 상담서에서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KU 자기 추천 전형에 지원한 선배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 초반에 네.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나 모든 학생이 이제 이게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평균으로 저희가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전공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학업이 가능한 이제 교과의 성취 정도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물공학과 지원자 전체 지원자의 등급 평균이 2.88입니다. 물론 이거는 수학과 영어의 산수 평균 점수인 거고요. 그 중에서 등록자라고 함은 저희가 수시에서 충원까지 다 끝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충원까지 다 한 학생들의 등급 평균이 1.88입니다. 굉장히 이제 내신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 친구가 또 지금 상담받는 친구가 겁을 좀 먹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선은 국어, 영어, 수학의 산수 평균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당하는 학과에서는 수학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은 학과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내신 성적을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평균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에서 본인의 강점을 찾을 때는 평균으로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교과의 성취 정도를 충분히 이제 자소서에서 좀 강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균 점수만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 건국대 입학사정관 입장 에서 어떤 요소가 갖춰진 자기소개서를 읽고 싶으신가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주시기도 했지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지금 시점이 가장 자기소개서에 이제 강조점을 두셔야 될 텐데요. 이런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지금 상담받는 학생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교과 성취 정도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모든 그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생활을
담겨 있는 자료라면 저희가 자소서에서 읽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싶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지? 그걸 통해서 진로 탐색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요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굉장히 팩트의 나열로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학생부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보는데 정보가 굉장히 한 곳에만 치중되어 있는 정보를 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분히 먼저 읽어보시고 본인의 강점을 좀 꼭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교과일 수도 있고요. 비교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이 전공, 이 대학에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의 성적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뭐 노력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또 강점으로 자소서에 부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 나는 학업 성취 정도는 좀 낮지만은 정말 하고 싶어서 뭐 부모님의 영향이든 친구의 영향이든 본인이 어떤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이 또 자기소개서에 잘 기술이 된다면 아, 정말 이 친구가 이 전공에 들어오고 싶고 오면 잘하겠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또 그 자소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이 건국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회 지원을 잘 사용하려면 어떤 전력이 좋을지 서상훈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내신이라든지 뭐 비교과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도 이제 비교과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교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기반할 때 그 동기라든지 내용이나 그 결과 이러한 부분을 꼭 그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좀 그걸 완성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시까지 좀 대비해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되 무엇보다도 자연계 학생이니만큼 정시에서는 수학과학 또는 수학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수학과 과학 영어에 좀 치중해서 학습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높은 대학만 좀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까지 좀 분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이외의 대학을 좀 추천해 보면요.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 생명과학과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30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숭실대 SSU 미래인재전형 의생명시스템학부인데 서류 100이고 3배수를 뽑고요. 2단계 인성면접 40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서류 100으로 3배수 뽑고 2단계에서 면접 40을 집어넣고요. 네 번째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 화공생명공학과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 50을 반영하고요.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 생명과학 정보학부 마찬가지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40을 집어넣고요.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수능도 좀 아주 뭐 뛰어나게 나오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저 기준이 없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일단 학생부를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네. 자기소개서를 위주로 하고 정시도 꾸준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 아니라 지금 건국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김경숙 선생님께서 이 건국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건국대학교는요, 지금 8년여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우수하게 진행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공정하게, 그다음에 신뢰롭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학교 생활 충실성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충실하게 적응하고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건국대가 인재를 선발하는 큰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굉장히
굉장히 충실해서 그 부분으로 내가 이런 진로 탐색을 해서 이런 진로를 갖게 되고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인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소서에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라는 부분을 좀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언제나 지원자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김경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건국대와 동국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